오늘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리라.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건국 시조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되돌려준 자유자,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포로들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지금 백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대의 이야기는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의 설화가 있고요, 성장 설화가 있고, 바빌론을 정복할 때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울 때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왕이 될 줄을 알고 여러 사람이 죽이려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시종의 손에 길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바벨론 성을 정복할 때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난공불락의 최고의 요새성 바벨론 성은 3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성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강을 돌려서 거기에 그 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모든 정복의 과정은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천재적인 정복가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고레스의 정복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 많은 얘기는요 상징적인 게 많지요. 이집트의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바로왕을 홍해에서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귀를 멸망을 시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돕는데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문들을 열게 한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7절하고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대한 말씀 여러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말입니다. 숨바꼭질할 때 숨어서 있으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시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조용히 감찰함이 예, 가을 운목, 가을 안개가 덮은 것 같도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7절에 보면 빛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분,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란도 창조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위에 리디아 왕국도 정복을 하고 바빌론도 정복을 하고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 자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127도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 예, 저 동쪽으로는 지금 파키스탄 지역까지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저 서쪽으로는 지금 그리스 지역 일부까지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레스가 정복을 한 것 같지만은 신령한 눈으로 열고 보면은 하늘의 군대가 고레스와 함께 가서 고레스의 싸움을 도와주고 이 열국의 왕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고레스의 정복을 보면은요 항복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외할아버지의 나라 리디아의 군대가 이 고레스를 정복하려고 진압하려고 왔는데 그 보낸 군대가 고레스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참 신비하게 고레스가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말할 때에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바래요. 숨어 계시지만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를 돕는다. 예.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보다 앞서간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할 때도 사흘길에 앞서 하나님이 가시죠. 그래서 쉴 곳을 다 준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성령이도 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화를 준비해놨죠. 3절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주신 말씀. 참 보비로 말씀이 나오죠.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렇게 귀한 것은 다 숨겨놨어요. 그러죠. 사람들이 많은 재물 같은 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도 두지 않잖아요. 보석 같은 경우는 몇 겹으로 보안장치에서 꽁꽁 숨겨놓죠. 하나님의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누구에게 주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숨은 재물 보화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밭에 감추어졌다. 이것은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가정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는 순간에 확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기쁨과 용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바울은 배 타고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니까 파도와 태풍밖에 느낄 수 없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고 그분의 도움이 보화죠. 오직 보화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보화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아멘. 띠를 동인다는 말은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띠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옆에 이제 허리에 차는 탄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무기를 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띠띠어준다, 권세로 띠띠어준다 있을 이런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일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환난입니다. 어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빛과 평강과 재물이죠. 하나님의 동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8절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뜨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공의와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우리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뜻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 뜻의 내용이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공의와 긍휼과 자비. 바로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내려주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바로 되도록 하지 않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온갖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가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주시느냐?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왜 날마다 성경을 읽기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새벽에 살짝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 비가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사람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여러분에게 성취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며 복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8절에 공의를 내려 뿌리며 을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땅이 나오잖아요. 땅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말하죠. 여기서 하늘은 하늘의 하나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여기서 구름은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종들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뿌리죠. 여러분 새벽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니 그 말씀 자체가 영이죠. 그 말씀에 성취하는 능력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본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뜻을 주고 피조물은 이루는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피조물의 자세이고요.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1절에 보면은요. 11절과 12절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네가 명령하라느냐?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창조주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죠. 하늘이 비를 내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복이요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재산이고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온갖 그 순종을 통하여 선물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이 오늘 45장에만 6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외할 분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 오직 믿고 따라갈 분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분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오직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자 뒤로 쭉 넘어가세요.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느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22절에 땅끝이여 다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